남들도 모르게. 그중에 좀 덜 들어가나? 안 보이는데? 어디서 이런 분이 나왔지? 사람인가? 좋아하면 퍼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아하면 퍼준은 안녕하세요. 저는 신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다녀와.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김선호입니다. 반가워요. 힘들면 올게요. 러블리의 대명사 신민아, 설렘 인간 김선호의 만남이에요. 갯마을 차차차 어떤 작품인지. 네, 저는 갯마을 차차차에서 치과의사 윤혜진 역을 맡았고요. 허점이 많은 허당 캐릭터이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저는 갯마을 차차차에서 홍반장 역을 맡았고요. 마을 사람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홍반장. 저희의 시그니처 인터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삽 인터뷰. 준비된 질문의 답을 3초 안에 OX로 빠르게 답해주세요. 제가 하는 거지? 네. 제가 하는 거지? 첫 번째, 흥이 많은 스타일이다. 오. 다음. 깜짝이야. 자, 윤혜진과 실제 내 모습은 90% 이상 일치한다. 깍쟁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깍쟁이 같은데?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깍쟁이 같은데 털털하고 허당미가 넘친다고 아주 작게 저한테만 들리기만 해. 저한테만. 바로 다음 질문. 매일매일 내 이름을 내가 직접 검색해본다. 하나, 둘, 셋! 만웅. 이틀에 한 번 꼴로? 이틀에 한 번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줄여가고 있는 네. 과정. 네. NG를 잘 내지 않는다. NG 너무 잘 내요. 왜냐면 증인이 있어서 거짓말을 못했어요. 장르가 로코이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근데 웃음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누나 자체가 웃겨요. 만사부, 만관부 막 이런 거. 되게 요즘 꽂혀 계신 게 있습니다. 이 차타임에 네, 말씀드릴게요. 갯마을 차차차 OST에 참여해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 감독님한테 저 노래하는데요? 진행은 불러달라고. 뭐였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주치고 들어간다. 남들도 모르게 사상이다. 그렇지. 아, 몰라요. 네.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장면들이 있어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배우님의 따로 보조개 관리를 한다. X? 너랑 관리해요? 관리 방법이 있어. 아니, 보조개인들끼리는 아는데 관리한다고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살이 쪘나? 보조개가 좀 덜 들어가나? 근데 질문이 너무 귀엽다. 보조개 그러니까. 관리를 따로 한다. 귀여운 질문 감사합니다. 케미 요정인 내가 있으니 베스트 커플 노려볼 만하다. 누구든지 와도 잘 웃어주고 잘 받아줘서 베스트 커플을 좀 노려볼 만하지 않나? 고마워. 천만에. 백수 역할이 적성에 맞는다. 네, 아주 딱 맞아요. 백수 역할이 착 붙이야. 나는 귀엽다는 말보다 섹시하다라는 말이 더 좋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섹시해보고 싶어. 그렇다고. 뭘 것 같은데요? 우. 맞아요. 너무 섹시하고 싶다. 나는야 지상파 예능 고정 출연자. 오늘 녹화 완전 자신 있다. 아니요. 자신감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나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 누나 때문에 자신감이 제일 좋아. 잠시 잘라주세요. 누나 때문에 자신감을 항상 갖고 있고. 웃음기 게임을 먼저 해볼 거예요. 야, 욕심생이 누나 들었어? 선물 준다고. 자, 다 알아요. 시작! 또 얘기해주세요. 김선호 배우님 다 채우셨나요? 일도 아니죠. 넷플릭스 시청자라면 이 정도는 다 채워가야 하는 거니까. 빙고 하는 사람 어디 갔나? 보면 안 되죠? 4천만 국민 게임 가위가위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반칙이래. 이 누나 반칙했어요. 아니야, 못 외워. 가위바위보. 버진 리버. 이 구역에 미친 X. 이터널 선샤인. 원더.
너무 슬퍼. 두 교황. 스타트업. 프렌즈. 보건교사 아는 형 빙고. 어떻게 그렇게 돼? 봐봐. 이틀 선샤인이 나랑 겹쳐서 이렇게 빙고가 됐어. 나 하나 남았어. 짜증나. 봐봐. 겹쳤지. 네, 다음 영화. 좋아하는 콘텐츠 취향이 어떤지. 코믹 로맨스 그쪽으로 많이 봐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장점이 영화가 와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영화들 막 스윗홈이나 보건교사 아는 형. 저희 사실 주혁 씨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고 재밌었어요. 자꾸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어떤 판타지나 액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콘텐츠들을 찾아서 이렇게 모아보게 되더라고요. 넷플릭스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고 오리지널로 제작한 뭐 드라마나 영화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콘텐츠들이 올라와서 그때그때 어떤 기분에 따라 골라 볼 수 있는 것 같고. 나 넷플릭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한번 나 그냥 틀면 봐야 돼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을 딱 남겨놓고. 멋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 시간을 즐겨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한 편 더 보기도 하고요. 역시 윤혜진 90%. 가장 좋아하는 작품 딱 하나씩만. 당연히 스타트업이죠. 저는 제가 한 거니까. 근데 그 외에도 재밌게 봤던 거 원더라는 작품. 마음이 참 쓰리고 아프고 교훈도 없고 그 얼굴 이제 안면 그 있는 아이가 헬멧을 쓰고 다니는데 세상 밖으로 이 나가는 그걸 보면서 외적인 거 말고도 내면적인 걸 바라봐야 될 때가 많잖아요. 아이 그 배우의 연기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막 울컥울컥해서 제가 원더를 꼭 봐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두 교황. 워낙에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교황 얘기를 너무나 두 배우가 완벽한 연기로 표현을 해주셔서 전 배우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감격이 있었고 내용도 너무 좋았었어요. 선물 오픈식을 시작해볼게요. 넷플릭스 상자를 열어주세요. 아니 이거 왜 오는 거예요? 아까 이겨서? 웃음. 남들도 모르게. 우와 진짜? 우와!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아 세세. 좋아하면 퍼주는 초대 MC 김선호라고 합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는데 흥이 많은 우리 미나 누나가 이거 받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괜찮아요? 너 거니까. 아 세세.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자, 그래 놀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보죠. 드라마로 봐주십시오. 노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너무 좋아. 이건 무조건 이겨야겠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 라운드에 들어갈 건데 좋아하면 중에 한 가지 박스를 골라주세요. 나 감이 안 좋아요. 조. 조? 저거 해요? 아직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게임의 우승자가. 아 지금 아 했죠? 아로 바꾸겠습니다. 아 하니까 아로. 오. 자기 고개고 난이 눈에 넣어. 자 미션 문 보여주세요. 서울에서 잘 나가자. 자 도전 먼저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서울에서 잘 나가던 현실. 땡. 서울에서 잘 나가던 현실주의 의사 중에 치과의사 윤혜진 신민아는 우아한 아우르. 땡. 서울에서 잘 나가던 현실주의 의사 중에 치과의사 윤혜진 신민아는 우아한 아우라의 바닷마을 공진에서 치과를 개업한다. 그러다 공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알아채고 번뜩 뜻밖의 번쩍번쩍 나타나는 맞는 백수 홍두식 김선호를 만나게 되는데 3355 모여 삼삼하게 기분 좋은 주말의 힐링 드라마 되게 맛있고 되게 큰 대게 무례하게 시원한 물에 살이 통통한 홍합까지 받아내음 가득한 공진에서 펼쳐지는 티키티키 타카타카 토코토코토 티키타카 힐링 로맨스 갯마을 차차차. 와. 둘의 눈에 씌인 사랑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일까 안 깐 콩깍지일까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단단히 씌일 예정인데. 와 진짜 좋아한다.
스타일이 멋있었어. 와. 나 지금 너무 놀랬어요. 너무 멋있었어. 아, 우리 스스로한테요? 어, 눈물 날라. 아, 근데 멋있었어. 아예 한번 더 해도 돼요? 잠시만요. 아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개차차 홍보를 또 해야 되니까. 홍보라고 치기에는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모아놨네요. 티키타카 토코초코. 겟말 차차차 선택한 이유. 로코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대본이 때마침 너무 재밌게 잘 나와서 그래서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일상적인 얘기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주 미나 누나가 혜진 역할을 한다면서 해야죠. 현장 에피소드도 너무 궁금해요. 저희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매신 즐거워요. 다양한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인데 이거 너무 재밌다 하면서 찍었었어요. 아, 아까 언뜻 제가 말했지만 그림말에 꽂히셨습니다. 만관부, 만사부. 그럼 원래 있는 거야? 있는 거. 누나 만든 건 뭐지? 만기부? 만기부. 만기부는 뭐야? 그랬더니 나는 기대 부탁해. 한국에서 하면 되게 웃겨요, 이게. 그래가지고 웃음이 네, 나요. 기다렸던 선물 오픈 시간. 어, 드디어! 앞박스 오픈 해주세요. 우와! 뭐야? 아, 잘 뽑았어? 내가 뽑은 거 알죠? 네, 알겠어요. 우와! 우와, 이거! 아, 여기만 봤는데 알겠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제 두 번째 개인전 바로 갈게요. 조, 하, 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누나 아까 조 하고 싶다며. 근데 막상 고르라니까 못 고르겠죠? 어, 너의 값. 누나를 믿을게. 몰래 써주셔야 돼요. 반대로 돌아앉아서. 아, 누나는 반대로 돌아앉으면 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5초만 주세요. 5초만. 5, 4. 아, 수정할게요.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오, 시작. 혜진이는 웃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깍쟁이고 굉장히 배려심이 넘치며. 진짜? 그럴걸? 잘 웃어주고. 거짓말. 맞잖아. 잘 웃어주진 않지. 잘 웃어줘. 아, 지금도 웃어주잖아. 아니야, 혜진이는 안 웃어주잖아. I don't know. 오. 연기적으로 굉장히 봤지? 안 보이는데? 야, 굉장히면 오늘 내가 졌다 이거. 거짓말. I don't know. 어필이 좀 약했어요. 딱 10초만 더 주세요. 진심으로 해야지. 거짓말이었지 지금. 진짜 연기를 잘하고 진짜 센스 있고 애드립에 능하며. 나 지금 엄청 많이 했지. 네. 신민아 배우님의 시작. 아, 김선호에 대해서 할 거 아니면 김선호로 해줘. 홍만장은? 그럼 홍만장으로 해줘. 김선호 배우는 잘해요. 누가? 연기도 잘하고. 아니, 누가? 춤도 잘 추고. 누가? 김선호가 홍두식이. 굉장히 놀랍고. 김선호야 홍두식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할 수가 있어? 아, 안 들려요. 혹시 여기 뭐 있나? 어디서 이런 분이 나왔지? 그래서 사람인가? 어, 재미없어. 나 포기할래. 마지막 10초. 10. 멋있어요. 8. 땡큐. 멋있어요. 누가? 너. 너야? 누가? 너. 누가? 나? 너. 마지막 10초가 문제네요. 그렇죠? 짜증나. 자, 어떤 게 금지 키워드였을 것 같아요? 엄청. 땡. 응. 땡. 아니. 땡. 맞아. 땡. 좋아? 땡. 안 해. 진짜 느낌 안 오시나요? 어? 안 오는데요? 진짜? 네. 진짜? 진짜. 진짜요? 굉장히로 하더라. 내가 안 쓰는 단어를 쓰려고. I don't know, I don't know. 김민아 배우님 어떤 금지어였을 것 같아요? 김선호? 땡. 연기? 땡. 너. 오, 정답. 야, 내가 졌다고 생각했어. 근데 마지막에 누가? 어? 너. 아, 누가? 너. 나? 그러니까 너. 되게 잘한다. 새로 발견하게 된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갑자기 불러요. 기운 내려고. 왜 힘들었어? 아니, 김선호 씨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불러요. 사실은 제가 극 중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였는데. 아니야, 그 노래들 뿐만 아니라 계속 불렀어, 여러 가지. I don't know, I don't know. 누군가의 헌담을
안 해요. 칭찬을 되게 자주 해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맞잖아, 솔직히.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되게 힘이 나잖아요. 사실 여러 배우들이 누나 덕분에 힘을 내고 있죠. 그러면 기분 좋게 하! 누나가 뽑은 하! 누나만 믿고 갑니다. 대충 누나, 어떤 거일 것 같아? 굿즈? 굿즈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진짜 줘요? 우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다가 스피커도 주신다는 거죠? 나 감동받았잖아. 넷플릭스는 게임도 잘 짜고 선물도 굉장히 훌륭하네. 대박. 출연진으로서, 예능 출연자로서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진짜로? 좋겠다. 거기다가 선물까지 좋아. 신민호 배우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단체전입니다. 4출연 중에 선택해주세요. 주베레. 눈? 눈. 하나, 둘, 셋! 소라. 하나, 둘, 셋! 문어. 꽃게. 하나, 둘, 셋! 땡! 말리자! 실패입니다. 잠깐만요, 회의 좀 잠깐만. 인진의 성실한 인재 홍두식이라면 좋을 만한 직업? 나 뭐 하다가 만났잖아, 지나가다가. 계속 만나잖아, 우리. 어? 김성호 배우님부터. 하나, 둘, 셋! 요리사! 중국집 배달원. 목공수. 낚시가. 오. 하나, 둘, 셋. 인테리어. 오, 성공. 야, 근데 이거 진짜 제목 그대로 허준훈이 맞다. 진짜 이건 그냥 주신다. 공진이 어떤 곳인지 좀. 공진은 포항에 있는 곳이고요. 그중에서는 강원도.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선물 뭐 볼까? 나 지금 죄송해요. 선물에 너무 우리가 저쪽에 가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기대돼가지고. 바닷마을 공진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열어볼까요? 네, 열어볼까요? 눈 박스 같이 열어주세요. 눈? 눈.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나 너무 좋아. 마지막 문제도 퍼와 주 중에 한 가지 박스를 골라서 퍼로 가자, 퍼. 아까 싫대네. 내가 주가 싫다고 그랬는데? 아, 퍼! 아, 퍼? 오케이. 너의 취향으로 맞출까? 본인의 취향으로 해줘. 왜냐면 진짜 안 맞는 거야. 저한테 어설프게 몰래 작전을 짰는데 내가 네 취향으로 맞출까? 그랬더니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이미 너무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말 잘했지. 첫 번째 문제. 사돈의 팔뚝까지 닿는 작은 바다마을.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는 무인도. 하나, 둘, 셋! 봐봐, 이게 잘 맞잖아. 화려한 조명 속 도시 러버. 푸르른 바다와 나무가 있는 자연 러버. 하나, 둘, 셋! 오. 아, 나도 누나 생각 너무 했어. 난 도시러버 아니야. 아, 나 회신을 생각했나 봐요. 너무 두식이. 회신 생각하지 말고. 죄송해요. 버려, 선호야, 선호야. 자. 한겨울에 바닷가 서핑. 한여름에 야외러닝. 한여름에 야외러닝. 하나, 둘, 셋. 오. 내가 힌트를 줬잖아. 그렇게 하면 마음에 찔려서 더 못 들어요. 알았어. 뱀의 머리가 되는 개인 병원 원장. 용의 꼬리가 되는 대형 병원 의사. 하나, 둘, 셋. 맞을 수밖에 없지, 이건. 현재의 충실한 현실주의,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이상주의. 하나, 둘, 셋! 오! 오! 다음, 바로 빠르게. 기타 못 치며 노래 잘 부르기, 기타 잘 치며 노래 못 부르기. 이게 저란 게 취향인 거죠? 네. 취향. 하나, 둘, 셋! 오! 지금 몇 개 맞았어요, 저희? 세 개. 세 개 더 맞춰야 돼요. 세 개 틀리고 세 개 맞췄어요. 한 분야만 완벽히 잘하는 전문직. 자격증 100개, 뭐든 잘하는 만능 백수. 하나, 둘, 셋! 오! 슬픈 상황에서 코믹 연기. 행복한 상황에서 바로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지금 너무 놀랬죠? 나 지금 너무 놀랬어. 평생 하나의 떡볶이만 먹어야 된다면 밀떡과 쌀떡. 하나, 둘, 셋! 국 끊기는 그 식감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아세요? 쫀득한 쌀떡의 맛을 몰라? 싸워. 숙취엔 파송송, 두부송송, 콩나물국. 숙취해소 드링크. 하나, 둘, 셋. 국 끊기는 그 식감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박스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19명이야! 대박! 어, 근데 되게 예쁘다, 이거! 마지막 단체전까지 성공하셨습니다!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놀랬어요. 선물이 너무 좋아서 게임하고 가져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쓰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게임 재밌었죠? 오, 너무. 빙고도 그렇고 그 전 것도 그렇고 게임을 되게 잘 만드네. 박수 한번 주고 박수 한번 주고.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아낌없이 퍼주는 대혜자 콘텐츠 좋아하면 퍼주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사부 See you on Netflix.